여러분, 1986년 5월 16일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장괴한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의 각종 뉴스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건의 초등학교는요, 미국 와이오밍주에 위치한 코크빌 초등학교로 교사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150여 명이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인질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인데다가 이 범인들이 총기와 그리고 휘발유, 폭탄까지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이 범인들은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는요, 우리가 이 썩어빠진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세울 겁니다. 이건 혁명의 시작이에요. 이 범인들은요, 데이비드와 그리고 그의 와이프 도리스 영이라는 부부로요, 현 세상의 불만을 품어서 이 그지 같은 세상, 이 썩어빠진 세상 우리가 싹 뒤엎을 거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다 라는 잘못된 그런 허황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이제 이 대통령한테 그 명분으로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부터 인질 한 명당 200만 달러씩 총 3억 달러를 준비해라. 시간은 딱 열흘 준다. 그때까지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후 상황은 나도 몰라. 알아서 돈 시간 맞춰 딱 준비하세요 라고 대통령한테 보낸 거예요. 3억 달러. 이들은요, 현재 우리나라 가치로 치면 약 8,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10일 안에 준비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8,300억. 당연히 아무리 미국이라도 8,300억 원 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습니까? 만약에 옛다 니들이 원한 8,300억 원이다 라고 해갖고 그냥 줘버리면 너나 나나 다 이 난리 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미국은요, 이 범인들과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에 인질로 잡힌 아이들의 그 부모, 이 부모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어떻게 좀 해봐요.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저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불과 몇 시간 후에 인질들이 잡혀있는 교실 안에서 빵! 하면서 폭탄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이렇게 학교 내부에서 불길이 번지고요,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은 미국 전역에 그대로 보고가 됐어요. 학부모와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떡해, 애들 어떡해. 그런데요, 폭탄이 터지고 아이들의 생사가 불문명해진 가운데 갑자기 학교 끝쪽에서요, 하나 둘 인질로 잡혀있었던 학교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인질들은요,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모두 무사히 나왔습니다. 폭탄이 빵 터져서 큰일 났다, 이거 아이들 거의 죽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무사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뜻밖에도요, 이 폭탄이 터지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이 인질극을 벌인 범인 딱 두 명이었습니다. 부부. 이 부부만 죽은 거예요. 엄청 크게 쾅 하고 인질들과 범인들이 있던 곳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인질들은 다친 사람 하나 없고 다 살고 범인들만 죽은 거죠. 정말 다행이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살아나온 이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모두 하나같이 다 똑같이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우리 구해줘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천사가 우리 구해줬어요. 선생님도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구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인질로 잡혀 있었던 이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납치되어 있었던 교사와 아이들은요, 작은 교실 하나에 모두 모여가지고 갇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초등학생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당연한 거죠. 성인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울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범인들한테 저 애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림이라도 그리면서 있을 수 있게 책이나 미술도구 좀 챙겨서 애들 시켜도 될까요? 애들이 너무 무서워요. 교사들은요,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책이나 미술용품을 가지고 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겠습니까? 집중이 될 리가 없죠. 선생님은요, 무서워하는 애들한테 애들아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선생님이랑 다 같이 기도할까?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저희 모두 살아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린 아이들도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다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던 그때 갑자기요, 어딘가에서 빛나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교실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모두 지켜줄 것이니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게 이 모습을 선생님이랑 아이들만 본 게 아니라 당시 범인들도 이 상황을 다 같이 봤대요. 그래서 이 범인들도 뭐야 지금 저거, 저 뭐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범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폭탄에 연결된 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줄, 이 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줄이 갑자기 당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폭탄이 터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폭탄이었고 아이들 150여 명과 그리고 범인이 다 좁은 교실에 함께 있다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몇 명만이 그냥 뭐 화상을 조금 입었을 뿐 크게 다친 사람은 전혀 없었고요. 이 범인 딱 두 명만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폭탄 전문가들이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당시 이 범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폭탄은요, 교실 하나를 완전히 파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위험한 폭탄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다 휩쓸어 버릴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폭탄. 범인인 두 명만 죽고 다 하나도 다친 사람 없이 나왔다는 게 이게 우연이라도 가능한 걸까요? 같이 있었던 공간에서 터졌는데? 혹시 천사가 폭탄을 터지게 만들면서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인질 피해자들, 이 아이들 주위에 보호막을 쳐줬던 건 아니었을까요? 천사가? 다치지 않게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있네, 뭔 천사가 어딨어, 뭘 천사가 구해줘, 구해주기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이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 다 너무 무서운 극한의 상황에 있었다 보니까 헛걸 본 거겠지, 다들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어딨냐. 그런데요, 얼마 후에 학교 내부에서 이제 현장 조사가 진행이 되던 중에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교실 안쪽 벽에 특이한 형상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말이죠. 실제로 이게 지금 교실 내부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벽 쪽에 지금 이상한 게 새겨져 있죠.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확인해 보니까 있었대요. 그 전까지는 전혀 이런 형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형상은요, 성인 남성의 키 정도 되는 크기로 마치 날개가 달린 천사의 모습. 정말 천사가 왔다 간 걸까요? 천사가 지켜준 걸까? 나쁜 사람들을 벌하고 착한 사람들을 구해줬던 걸까요? 당시 인질로 잡혔었던 교사와 학생들은요, 30여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정확히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본 건 천사가 맞다고 다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은요, 2015년경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영화예요.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천사나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천사가 있나? 신도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다시금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